수도권 학교 대부분이 오늘부터 원격 수업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문을 닫으면 학부모들이 걱정되는 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아이들이 학교 대신에 학원으로 몰리면 거기는 방역이 괜찮을까 하는 것과 또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반복되는 이 문제, 송인호 기자, 한상우 기자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텅빈 교실에 선생님만 나와 반 아이들과 화상 수업을 진행합니다. 혹시 독서 행사 참여한 거 뭐가 있을까요? 엄청 최근인데요. 한 3월 1학기 초에. 수도권 학교들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간 첫날.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 중 준비가 안된 곳을 빼고 10곳 중 9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있든 방과 후라든가 뭐 스포츠 캠프, 뭐 영어 캠프들을 다 원격으로 돌리고. 학교가 문을 닫자 학생들은 학원으로 몰렸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은 밤 10시까지 운영 가능합니다. 한 4군데? 3군데? 3군데? 네, 그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약간 불안하긴 한데 학원에서도 학교처럼 칸막이 닫히고 하니까. 4차 유행 속 학생 확진자도 급증해 최근 5일 하루 평균 100명을 훌쩍 넘고 있습니다.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은 강화됐지만 최근 델타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학부모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래도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이제 규칙이나 이런 걸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도 많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긴급 돌봄에 자녀를 맡기는 부모도 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전염이 돼서 어린이집이 폐쇄가 들어간 곳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 지자체는 긴급 돌봄이용 부모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맞벌이 직장인 이모 씨는 초등학생 자녀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온라인 수업 다 듣고 있는데요. 거의 뭐 방학이나 다름없죠.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시어머님이 하루 종일 봐주고 계세요. 그나마 이 씨는 상황이 나은 편. 돌봐줄 사람이 없어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자기 휴가 내가지고 애들 돌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집에 부탁해가지고 같이 봐주기도 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돌봄 교실이 오히려 학생 밀집도가 더 높아 불안합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항상 걱정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회사에 있다가 또뭐 휴가를 내서 다시 애를 찾아간다든가, 네, 뭐 갑자기 또 재택을 전환한다든가 그런 상황들이 좀 어렵습니다. 18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전국적으로 216만 4천 가구. 이 가운데 자녀가 7살에서 12살 이하는 74만 1천, 6살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는 81만 3천 가구로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 그나마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육아 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